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꽃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장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미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식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을 편애하면 안 되지만 장미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스케치하고 색을 뽑아볼 건데 오늘은 색부터 먼저 뽑아볼게요. 사실 제가 장미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굳이 장미를 그리는 이유는 짜라란! 여러분,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및 수성 색연필이 120세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122세기였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139번이랑 147번이 더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깜짝 놀랬잖아 나. 그래서 얼른 사왔는데 구입처는 호미 하방에서 샀어요. 금방 찾아보니까 유성 색연필은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더 있었고 호미 하방에 수성은 147번만 있더라고요. 요게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색을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죠? 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9번, 요게 요번에 새로 산 라이트 바이올렛 보라색 꽃 제가 베이스로 쓰는 게 138번 요 색이에요, 바이올렛. 근데 요게 진하잖아, 색깔이 좀. 보라색 꽃 베이스 칠할 때 항상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아, 진짜 파버카스텔 이래선 안 된다. 근데 얘가 있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10자로 샀어요. 다음에 147번 라이트 블루. 얘를 쓸 일은 없지만 거의 없어요, 저는 이런 색을 쓸 일이. 하지만 10자로 샀습니다, 신나서. 보통은 제가 스카이블루 얘를 많이 쓰는데 얘를 어디다 쓰냐면은 흰꽃 그릴 때 햇빛이 쨍 하고 비치는 요런 흰꽃을 표현할 때 스카이블루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는데 얘는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139번은 강추예요. 보라색 꽃 그릴 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 산 139번을 자랑하고 싶어서 장미를 그려볼까 합니다. 장미에 보라색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우리 뭐 등나무 뭐 라일락 라벤더 뭐 이런 거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얘를 어둠을 깔 때 쓸 거예요. 어떻게 쓰일지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색부터 뽑아볼 건데요, 쫀쫀쫀 지금 보시는 요 장미를 그릴 거예요. 제가 장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막 색깔 막 쨍한 장미는 안 그리고 싶고 약간 요래 자체가 약간 차분한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을 뽑아볼 건데 오늘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72색이 없는 색이 좀 많아요. 119번, 230번도 없고 232번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요거 새로 구입한 139번 라이트 바이올렛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색표를 잠깐 만들어서 색을 보고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상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전체에다가 119번을 베이스로 쓰진 않을 거고 약간 섹션을 나눠서 베이스를 쓸 건데 오늘 그릴 장미 띄워드렸죠. 거기서 보시면 지금 동글뱅이 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139번이랑 119번을 이렇게 섞은 요 색깔을 쓸 거예요. 어둠인데 라이트 바이올렛이 살짝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119번이나 섞은 요 최종색 요 색깔을 쓰도록 하고 다음에 지금 동글뱅이 친 저 부분 230번을 살짝 깐 뒤에 119번을 위에 살짝 올려가지고 저렇게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119번을 진짜 연하게 한번 깐 뒤에 이런 그레이 색깔로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장미 끝부분에는 129번을 사용하고 장미 제일 안쪽 부분 있죠? 그쪽은 135번을 써서 쑥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오늘 그레이 색깔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181번을 진짜 소량 쓸 건데 힘을 빼고 살짝은 들어가줘야지 꽃잎들이 타라락 떨어져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표를 뽑았으니까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진한 연필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장미 그릴 건데요. 옆에 꽃 봉오리 있죠? 얘는 안 그릴 거예요. 그냥 장미만 딱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 정도 사이즈의 네모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벌어져 있는 두 개의 잎 옆에 빼고 이 네모 박스 안에 선을 그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제일 큰 테두리 한번 잡아볼게요. 요래 깎아.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깎아주고 여기가 이제 밑에 부분이니까 이렇게 깎아. 안쪽 중심이 일단 이쪽에 올 수 있게끔 한번 깎아볼게요. 이렇게 커팅 해서 나가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직선들을 이렇게 배열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장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장미를. 여러분들과 처음 그려보는 거예요, 장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대충 다 그렸네. 뒤쪽으로 나와 있는 애들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꽃이 있죠? 그게 장미라면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그렸죠, 제가. 원래 장미는 5월쯤에 그려줘야 되는데. 아, 잘못 그렸다.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다. 몸뚱아리를 일단 그려주고. 스케치를 할 때는 일단 직선을 잡아서 깎아 나가면 곡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직선을 잡아서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지금 꽃봉오리 때문에 안 보이는 면은 좀 만들어 줄게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꽃봉오리 있으면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냥 꽃만 하나 있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자, 대략에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심이 단단하고 심이 약간 연한 H연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허구마는 장미가 진짜 많은데 빨갛고 막 그런 장미 좋아하지 않나? 보통? 예쁜 장미들 희미하이 이런 색도 그냥 그런 이런 장미를 선택을 해가지고 장미 어렵네요 여러분. 장미 그리지 마세요. 이 지우개 똥 보이죠? 얼마나 지웠으면 뭐 디테일이 이렇게 많지. 아, 나 진짜 죽겠네. 어렵네요. 오늘은 스케치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항상 죄송해요. 스케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같이 그리면 좋은데 저는 아직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채널이라 가지고 길면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미 스케치 완성해 왔습니다. 어렵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스케치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곡선을 계속 그리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신 뒤에 그걸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신 뒤에 이렇게 그 큰 형태 있잖아요. 직선을 그리신 뒤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방법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장미를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제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그린 거 제가 한 번 더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겉면이에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신 다음에 이제 잘 그린다. 한번 그렸다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 안에 부분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리시고 대충 벌써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리고 나니까 감이 오네요. 장미를 저도 오늘 처음 그려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쉽겠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거의 스피드 드로잉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 나가시면은 조금 편하게 장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고 이렇게 다 직선. 원래 한번 그리고 나면은 쉬워요. 한번 안 그려봐서 어렵지. 저도 장미를 안 그려봤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몰랐던 것뿐이지. 좀 전에 한번 그려봤으니까 이제 얘 형태가 대충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곡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장리를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장리 스케치 할 줄 알게 됐으니까 능력치 1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장미를 그릴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차차차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서 그린 게 요거.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줄기랑 이 꽃받침 요 색깔을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하게 들어갈 건 아니라서 168번 항상 쓰는 174번, 173번, 157번 이거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색을 구비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 제가 장미요거 전사해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 뽑은 색 가지고 색을 한번 올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러블리한 장미 말고 약간 시크한 장미로 약간 시크한 장미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장미 저랑 그리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